안녕하세요. 재료학 한방에 끝내기 권주표입니다. 이렇게 강의 수강을 고민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수강을 결정해 주신 학생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한방에 끝내기 시리즈는 굉장히 예전에 2016년도 제가 UC 버클리로 박사를 가기 전에 찍었던 강의들이어서 좀 많이 이제 버전도 오래됐고 아무래도 칠판 판서로 강의를 했고 해서 조금 리뉴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리뉴얼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을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마련했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2016년부터 촬영돼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한방에 끝내기 시리즈 같은 경우 정말 많은 학생들, 한 4만 명 가까이 된 학생들이 수강해 주셨고 그리고 만족도는 거의 97%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결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원 측에서도 제 강의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해주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께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구독자 수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굉장히 작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상승을 해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매주 참석해 주시는 덕분에 정말 즐겁고 도움될 만한 컨텐츠로 매주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라든가 공부 관련돼서는 한방에 끝내기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배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멘토링이라든가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의 라이브 방송에 와서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다시 한번 리뉴얼 버전을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진심으로 기쁩니다. 강의는 조금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좀 작게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강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0강, 1강, 2강, 3강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 참고로 예전에는 우리가 뭘로 했었죠? 그 판서로 강의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아이패드로 바꿔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훨씬 이게 여러분들 집중도라든가 판서 문제 같은 거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 몸에 가려서요. 근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해결되고 굉장히 좋은 쾌적한 어떤 성격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0강부터 시작해서 쭉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총 62강까지 제가 다 완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길어졌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너무 길어졌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1부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1강에서 색깔 칠해진 부분 있잖아요. 01-01, 02-01. 옛날 같은 경우 그냥 1강, 2강, 3강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0가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뭘좀 추가하고 싶거나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왜 없나요? 저거는 좀더 설명해 줄수 없나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업데이트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이후에 이런 강의들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낄수 있게끔 좀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rehealable materials 막 이런 어떤 회복 가능한 regenerative material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핫한데 마치 우리 강의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름대로는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1부터 30까지 쭉 나열한 것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렸다 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01강, 02강, 03강, 04강, 05강, 06강, 07강, 08강, 09강, 10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챕터로 고체역학 또는 재료역학 1, 2 과정을 다한 번에 묶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료역학 1, 재료역학 2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또 들은 학생도 있고 안 들은 학생도 있고 학교마다 또 가르치는 분야나 범위도 굉장히 달라서 이것들을 통합하거나 이렇게 분포적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범위를 찾는 건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아마 이 정도 공부하면은 원투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재료역학 한방에 끝내기 이 과정은 지난 고체역학 한방에 끝내기 과정에서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니까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긴 내용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파트로 좀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쪼개면은 일단 첫 번째는 stress and strain curve라든가 아니면은 유니엑시오 관련된 어떤 tensile compression test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stress strain curve라고 하는 개념들, 그다음에 statis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s 이런 부분이 좀 다루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빨갛게 칠해진 부분은 개념 강의예요. 그래서 꼭 이거 정도는 들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바쁘다, 너무너무 바빠서 이걸 다 들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 칠해져 있는 부분만이라도 무조건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더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SFT BMD에 대한 개념 설명을 여기서 들었다고 치면은 2강, 3강, 4강에서 하나하나씩 다른 문제들을 푼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shear stress by shear force 이거를 공부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전단력에 의한 전단 능력이. 그럼 이거는 개념적으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좀더 풀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연습 문제 풀이가 있지 않고, 이런 거는 이제 추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각 챕터당 제일 첫 번째 오는 거 정말 정말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총 정말 요약하면 이 강의는 10강으로 구성된 거죠. 왜냐면 총 챕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씩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순서대로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후에 뭐좀더 추가해달라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추가를 해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첫 번째 챕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SFT BMD로 넘어오지 않고 바로 이 비틀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비틀림 같은 경우는 이게 토르크인데, 이게 순서마다 달라요. 뭐 크랜달 책은 나중에 나오고 기어 책은 앞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른데, 비틀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 다음에 바로 학교에서 수강한다 그러면은 뭐 바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순서대로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토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고요. 참고로 책은 제임스 앤 기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다양한 내용들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학교에서 쓰는 그냥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비싼 원서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MT BMD가 나오는데, 워낙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듣고 제가 노멀 스트레스랑 쉬어 스트레스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들으면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 이쪽은 확실히 이제 재료값 2 부분이죠. 이걸 재료값 1에서 여기까지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전체까지 배우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여기는 재료값 2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학교마다 그건 다 달라요. 교수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분야를 이렇게 찾아서 들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보이처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재료값 2 부분이고, 이거를 들으신 다음에 들으셔야 될 거예요. 맨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재료값 2 부분에 나오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그 시기에 맞춰서 독립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요 9강이에요. Stress and Strain Analysis인데, 이게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은 한없이 깊게 들어가고요. 얕게 하면 정말 얕게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냥 요 모어서클 정도만 공부하고 싶어 할 겁니다. 뭐 기계기사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어서클이 많이 나오니까요. 일단은 요 개념적인 것, 평면 응용, plane stres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냥 모어서클 정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지고 모어서클까지만 딱 듣고 연습 문제 좀 풀어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모어서클에 보면 이제 주평면이라든가 주평면이라든가 최대 전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원하시면 요 정도까지 들으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제 강의를 정말 100% 이해하고 싶고 어렵지만 내가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훅슬러,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 그 다음에 부풀러, 요 텐서 부분, 3D 모어서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트레스카 범인세스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나가시면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유니크한 정말 강의이고,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특히 이 트레스카 범인세스 같은 경우는 제 가춘표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구글에다가 트레스카 범인세스라고 한국말로 치면은 바로 상단에 노출이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페이지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요거를 사실은 재료과학에서 안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뭐 기계 요소 설계라든가 뭐 이런 과목에서 이거를 배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재료학에서도 필요한 학교들이 좀 있으니까 같이 넣고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고자 일단 강의를 넣긴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넘기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쉽고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강은 이제 버클링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고체역학 한 바퀴 끝내기 지난 과정에서 왜 없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짧지만 한 3개 정도로 넣었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걸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문제가 좀 없어요, 더 많은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좀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좀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과 한 바퀴 끝내기는 이렇게 다 완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잘 구성이 되었고요. 그냥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역학에 대한 기본 신뢰가 굉장히 많이 향상될 거고, 제 강의 특성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직접 필기를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필기를 물론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긴 해도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시 재구성한 다음에 그걸 복습을 하셔야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뭐 교재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런 내용들 잘 적어가지고 그 필기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들으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가 진짜 마음에 들었으면은 후기 꼭좀 작성해 주세요. 왜냐면 후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쓰기 귀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뭐 후기를 달면 연장을 조금 더 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후기를 조금 더 솔직하고 좋게 그리고 느낀 점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그걸 피드백 삼아서 제가 좀더 좋은 컨텐츠와 강의를 만들 수 있게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드신 거 알아요. 이렇게 글 쓰고 어딘가에 노출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다른 후학이랑 다른 여러분들 후배들이라든가 저를 위해서 이 강의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정말 좋았다라고 하면 왜 좋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자기의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다음에 안 좋았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좀 길고 자세하게 최대한 써주시면요 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귀 기울여 들었다가 나중에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데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마지막 얘기인데, 제가 뭐 스카이캐슬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뭐 저만 믿으십시오, 뭐 저만 따라오면 뭐 서울대 의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제 강의는요, 특성상 제 강의를 다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A+를 보장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이 다르고 교수님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교수님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거는 믿으세요. 제 강의를 한 번만 들으면요, 정말 재미없었던 역학이 진짜 재밌어질 겁니다. 아마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신청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뭐, 공부에 관심도 없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마음가짐일 거냐면, 나는 굉장히 전공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교수님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너무 답답해, 뭐 이런 사람들이 제 강의를 오셔가지고 지금 강의를 수강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꽤나 많은 포션에 해당되는 분들이요. 그 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 터미널로지라든가 어떤 수학적인 배경 지식,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굉장히 복잡한데, 교수님은 1년 동안 혹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과목들에 대한 진도가 있으니까 그냥 팍팍팍팍 나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교수님은 진도를 나가기에 바쁘고 하면서 이게 점점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기계기사를 따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뭐 취업을 위한 전공시험 준비를 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복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허비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 강의는 정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그렇게 깊이 있고 많은 내용을 유지한 채 정말
알기 쉽고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과 어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이해시켜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료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메카닉스라는 게 무엇이며 우리가 이런 뭐 빔이라든가 노멀 스트레스라든가 처짐이라든가 토르션이라든가 이런 어날리시스 부분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까지 다 그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니까 A+를 보장하지는 못해도 여러분들 어떤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공부에 대한 재미를 분명히 느낄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강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많은 학생들 봐왔는데 대부분 좋은 학점을 받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 강의를 기본적으로 들으면서 강의 노트를 잘 마련을 하고 본인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라든가 숙제라든가 개인적으로 풀었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강의 노트를 딱 만들어서 수도 없이 그걸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을 때 좋은 점수를 맞아서 A나 A+ 점수를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아마 문제 없이 즐겁게 그리고 또한 성적도 좋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강의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수강하셔가지고 재료역학에 대한 재미를 마음껏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라든가 가추표.com 또 유니스터디 웹사이트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소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즐겁게 그리고 편하게 저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고맙습니다.